요한복음 6장 26절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이로 5천명을 먹였어요. 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이로 5천명을 배불리 먹고 남는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런 큰 표적을 보여주고 이제 그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막 따라왔어요. 따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내 하는 말을 믿고 말씀이 좋다고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아, 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덩어리니까 어린아이가 가진 떡덩어리도 뭐 조그만 떡덩어리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띄워줘도 떡덩어리 또 커지고 그래서 5천명을 먹이고 강조리로 12강조리로 남았으니까 이건 놀란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그 표적을 보고서 나를 따라온 것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나를 믿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편한 일이라. 그렇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뭐 오늘 아 야 주일 예배 가지 마. 오늘 나가면 한 100만 원 수입 준다 그러면 그 뭐 거의 100만 원 되잖아. 오늘 예배 하러 빠지지 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하고 약속하기를 오늘 주일날 나오고 예배복을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 길을 가는 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서류를 물건을 사거나 사고 팔 때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는데 땅을 사거나 할 때는 인감 도장을 찍고 또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것도 아주 인감 도장을 몇 백만 원이든지 몇 백만 원 정도는 아니고요. 뭐 100억이라든지 뭐 10억이라든지 하면 인감 도장을 찍고 그 나머지 도장은 그냥 막도장이라고 있어요. 또 도장 아무튼 찍는 거예요. 도장이 종류가 각자 달라요. 예. 그런데 이거 당신 아들이요. 당신 닮은 돼. 닮아서 아들 아닐 경우가 있어. 안 닮은 다른 사람도 친아들 아닌 사람도 닮은 사람 많잖아요. 많은 사람 있어요. 내 아들 아닙니다. 아들은 정거를 내놔야 돼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면 아들은 정거를 내야 돼. 그 정거는 가족 사항을 떼가지고 가면 그 이름이 나오고 생년월일 나오고 주민등록증 보이지만 그 정거예요. 서류를 보고 정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장 찍어 놓은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도장 딱 찍어 놓았어요. 그 도장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이르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요해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리라.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도장 이마에다 딱 찍어놨다. 그냥 인치신 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 다시 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하거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리라. 아, 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장을 딱 주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영생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영생의 양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장이기 때문에 영생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치는 자의 인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아들이 되어야지. 이 당신 아들 내 아들 아닙니다. 우리 집에 그냥 같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이지 내 아들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호직이 올라가 있으면 딴 집에 살아도 그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가서 살아도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아도 호직이 올라있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호직이 올라있는 것은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때 인자라고 그랬거든요. 인치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인침을 받아야 하냐면 이 땅 위에 천부부한테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인침을 받은 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인침을 받지 않는 자는 해함을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전무후만 혼란이 어떤 혼란이라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이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환란은 전쟁이 벌어졌거나 이 코로나 같은 큰 재앙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막 죽어서 시체를 나가거나 이런 것이 큰 환란입니다.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창세 주를 없는 무서운 환란. 이 세상 이전에도 한 번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뒤에도 없는 환란이니까 천지 창조 이후 전부 후만 환란입니다. 이런 환란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계시록 9장 4절 말씀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것은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이 말인데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 말이라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는 말은 또 마찬가지죠. 수목이라는 것은 사람을 수목으로 비유했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아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 적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백성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왜? 나무는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나무는 자기 자리를 꼭 지키고 있잖아요. 나무에 흐르는 수맥은 물이 맑아서 나무가 천년을 살잖아요. 인간이 오래 못 살고 죽는 것은 피가 맑지 못해서 피가 더러워져서 결론적으로 온갖 병이 일어나고 일찍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무의 수액과 같으면 천년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었죠. 우리도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꿈나무라고 그러죠. 꿈나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나무를 비유했습니다. 에스겔 31장 3절 말씀 보면 힘 있는 아츠루 사람 아주 힘이 있고 근성 있는 사람을 아름답고 그 나무 그늘이
백향목 같아서 오른쪽은 15m, 왼쪽은 15m, 30m 나뭇가지가 퍼지죠.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그 뿌리는 산을 지나서 강까지 뿌리가 뻗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초르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이 많이 있는데 생략합니다. 자, 이래서 나무들은 해하지 말고, 나무는 나무인데 풀은 나무는 해하지 말고, 안 푸는 나무는 해해도 좋다. 푸른 나무는 뭐냐? 푸른 나무는 잎이 푸른 나무는 싱싱하고 건강한 나무가 푸른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푸른 나무는 뭐냐? 신앙이 푸르고 싱싱한 사람. 주일 예배 참석 잘하고 십일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주의 활동도 잘하고 아무 잘나 이건 푸른 나무예요. 오늘 교회 못 나온 사람은 조금 덜 푸른 나무예요. 예. 잘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 못 나온 사람은 까치 찔리는 나무고 덜 푸른 나무. 그래서 몇 달 동안 돼도 안 나오는 사람은 노리땡땡이 아마 영적으로 보면 다 죽어가는 나보다 나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푸른 나무 그리고 싱싱한 나무는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는 것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창세 전후로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할 수가 있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침을 받아야 구원 받는 자의 수가 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 구원의 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람은 입맞은 14만 4천으로 가는 말씀이 아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한 증거를 해도 믿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되시다 옳다고 하는 사람은 인침을 받는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치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의 자신 분입니다. 이런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인침 받는 자가 있고요. 성경에는 인침 받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인침 받는 말씀은 영생의 양식을 주는 자는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오늘같이 제가 잘 증거해서 아, 그 말씀 참 옳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천당 아직 못 갔네요. 부활을 위해 천당 간다고 성경 기록되지 그 말씀 옳습니다 하면 인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증거를 하는 사람이 인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증거를 못 받는 사람이 인침을 못 받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난의 시대에 구원받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인침을 받는 것이 막도장이 있고 중간도장이 있고 인간도장이 있다면 얘는 막도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도 환난 날에 구원받는 인침은 아니에요. 그것의 두 번째 성령으로 인침받는 말씀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으로도 인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도장 인침받는 자는 진짜 인침받은 사람인데 오늘은 영생의 양식을 받는 자가 인침받는 자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도 오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해서 그들의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인치는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인치는 사명자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Thank you.